명동 지역에서는 균형 발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강원도 제2청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릉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유세 현장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제2청사 설치를 언급하면서 대선 국면에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릉 중앙시장을 찾은 유세 현장. 이 후보의 연설 직전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지원 연설을 합니다. 강릉에 제2도청사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으뜸도시를 만들 사람 누굽니까? 다수의 유권자들이 모인 대선 유세 현장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강릉에 강원도 제2청사를 설치하는 안을 공공연하게 언급한 겁니다. 강원도 사무인 제2청사가 대통령의 공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허 의원은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제2도청사 설치를 위해서 정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에 따라서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제2청사 설치는 경기도가 북부 출장소를 제2청사로 승격해 부지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처럼 환동해 본부의 기능을 확대해 기구를 승격하는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포항에 제2청사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지역적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신중 논의 만만치 않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환동해 본부와는 별개로 관광과 산림, 철도, 항공 등 영동 지역 특성을 감안한 도청 행정 조직이 설치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북방 물류 기지와 관광, 산림 업무 등을 과감히 이관하여 명실공히 제2청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인원을 확대 운영하여 인력 증원이나 기능 재편 등에서 지역적 합의나 정부 차원의 지원 등 선결 과제가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도청사 신축 이전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면에서 새로운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